그러니까 우리는 무병인 거 알고 기겁해서 예물 돌려줬는데 그쪽에서는 다 알고도 포용하고 결혼 진행한다 이거지?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집에서? 그래 실컷 해. 우리 정수도 초원이보다야 100배 나은 샤이닛 호텔 사위감 만들 거니까. 딸은 원래 더 높여서 보내는 건데 그 집이 뭐가 아쉬워서 정수 정도 사위를 본다는 걸까? 파혼까지 했구만. 아예 저녁 드시고 가세요.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아유 오늘 일찍 들어가야 돼요. 맨날 늦어서.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. 아 그래요? 우리 미영이 얘기 들으니까 아드님하고 안면이 있다고 그럽디다. 그러게요. 자세히 제가 물어봤더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봤대나 봐요. 근데 이름이나 개인 신상들은 어떻게 서로 말한 적이 없고. 참 희한하게들 만났네요. 네. 근데 오히려 더 신선하지 않아요? 아드님 우리 미영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래요? 남자라 말을 아끼는데 그래도 호감이니까 만났겠죠. 싫은 인상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요. 저기 사모님. 네. 저희 측에서는 초원이하고의 문제도 있고 물론 파혼이 저희 쪽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청을 넣기에 참 조심스럽거든요. 근데 당사자들은 어차피 좀 아는 사이고 어떻게 정식으로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? 아, 예,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? 인연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보지 뭐.